안녕하십니까. 대방열림고시학원에서 위생관계법규를 강의하는 이승훈입니다. 우선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생관계법규, 조리직 공무원을 위한 위생관계법규는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며 과목은 어떤 과목인지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생관계법규는 조리직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한두 번 정도씩은 아니면 한 학기 정도는 공부를 하셨을 그런 과목입니다. 물론 법을 뭐 전공으로 했다거나 그러지 않아도 위생관계법규는 조리기능사라든지 아니면 조리산업기사를 취득할 적에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따라서 좀 익숙한 부분이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공무원 시험을 위한 법규는 또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리직 공무원을 위한 위생관계법규는 크게 다섯 가지 법령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식품위생법입니다. 이 식품위생법이 지금 조리직을 준비하고 계시는 조리직 공무원 수험생들의 법규에서 거의 한40% 정도를 차지하는 가장 굵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국민 건강증진법이라든가 또는 국민 영양관리법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조리직 공무원의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보건법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학교 급식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급식법 같은 경우에는 양이 굉장히 많지가 않아서 중요하기는 하나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식품위생법이 가장 지금 한 전체 범위 한40% 정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식품위생법이 공중위생관리법이라든지 이 관련 법령들이 아주 방대합니다. 위생에 관한 공중위생관리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있어요. 되게 길죠.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 다음에 식생활교육지원법. 이런 것들이 조리직 공무원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겠죠. 식생활교육지원법. 또 축산물위생관리법. 이런 등등의 아주 여러 가지 관련 법령들이 있습니다. 법규를 공부하다가 가장 애매하다거나 짜증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법령이 한 페이지가 있으면 거기에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링크되어 있는 관련 법령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규칙이 아주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문제만 나와 있는 문제풀이 교재 외에 학원 홈페이지나 또는 제가 카페에도 회원만 볼수 있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다가도 자료를 올려놓을 건데 법령을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했다는 거는 뭐 요약 정리, 요점 정리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법규 공부에서는요, 요약 정리, 요점 정리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 나오는 문제들은 법령의 그 문장 그 자체를 그대로 복사에다가 붙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법령에 나오는 용어들, 법령에 나오는 여러 가지 단어와 어투, 말투,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 이런 것들 많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을 그 통째로 보고 공부를 해야지 이거를 뭐 토시닥 자르고 서술어 자르고서 딱딱딱딱딱 단어만 해가지고 이거 안 돼요. 그렇게 공부하시면은 그 공무원 법규